이어서 동요 작은 별에 화성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QR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해 주세요. 우선 피아노 트랙을 선택하고 네 마디 클립을 만들어서 화성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픽스드 그리드가 16분의 1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. 노트를 입력하기 쉽게끔 4분의 1로 픽스드 그리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를 입력한 후에 시프트와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노트의 길이를 빠르게 조정하는 편입니다. 나머지 코드들도 함께 입력을 해볼게요. 입력한 클립을 플레이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완성한 피아노 클립을 조금 더 리얼한 피아노 사운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스테인 페달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. 서스테인 페달은 클립 뷰의 엔벨로프에 위치합니다. 엔벨로프로 이동을 한 후에 미디 컨트롤 64번의 서스테인 페달을 선택해 주세요. 그 다음, 서스테인 페달을 입력하기 용이하게끔 픽스드 그리드를 8분의 1로 수정합니다. 서스테인 페달은 드로우 모드를 이용해서 입력해 줍니다. 드로우 모드를 선택하고 서스테인 페달을 그려줄 건데요. 서스테인 페달을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코드가 바뀌는 부분에서 서스테인 페달을 끊어줘야 한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줍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입력한 서스테인 페달은 이렇게 드래그하여 Ctrl D, Command D를 이용하여 뒤로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다시 돌아가서 노트를 수정하고 싶다면 클립 뷰에 노트를 눌러주면 노트를 찍을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된 피아노 클립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을 땐 벨로서티를 조절해줘야 하는데요. 벨로서티는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조절해 보시길 바랄게요.